목적 두 가지는 이제 여성의 여가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부업으로 필트를 배워가지고 가게를 한다든가 강사를 한다든가 가게 보탬이 되는 일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취미도 좋고 부업도 좋고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매 예방도 되고 건전한 취미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협회전을 계속 해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퀼트를 좀 홍보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을 좀 늘려서 저변 확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작품 여자들이 이제 그냥 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뭐 애들 뭐 뒷바라지 한다든가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창작 세계를 가지고 작품 활동하는 거는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이제 인구 저변 확대하고 취미 활동 이제 장려 이런 게 목적이에요. 특히 지방은 더 퀼트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. 한 이 아메리칸 퀼트는 미국에서 들어온 거지만 우리는 4,500년 전에 이미 보자기라는 그 조각보가 있었어요. 그거가 패치워크 퀼트의 원조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훨씬 더 오래됐는데 꽃은 서양에서 핀 거예요.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쪽이 뭐 문화가 먼저 발달했다든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 다음에 이제 면 생산 이런 게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그 풍부한 노동력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장려되고 그런 사업이었잖아요. 1930년대부터는 면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꽃이 펴서 우리가 다시 수입을 했지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예요. 그래서 우리 거하고 서양 거를 접목해가지고 독특한 그 퀼트 작품이 여기도 꽤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세계로 전파하는 거 그런 게 저희 목적이죠. 캐나다 그 럭키를 여행을 해서요. 근데 거기 그 럭키 산을 이렇게 쭉 끼고 있는 그 파크가 밴프 내셔널 파크거든요. 근데 그 내셔널 파크에 한 두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파크 전체가 남한의 3분의 1 내셔널 파크에 이제 그 렌트카를 갖고 갔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고 경치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만난 이 동물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 거고 집 그중에서 하나 내가 제일 예뻤던 집을 표현했고 이제 가을이니까 이제 가을 풍경을 이제 썼고요. 그다음에 거기는 전부 산에 그 나무들이 이렇게 동물들 내 모습 다 거의 다 봤고 보험은 못 봤어요. 근데 보험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험은 내야 되나.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한 20개국을 여행해봤거든요. 근데 경치로는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.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휴가 내서 가보고 싶기를 원하고 팬이기를 가셨던 곳은 굉장히 신경을 가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. 선생님 카나다가 카나다에 경치 진짜 좋았어요. 강이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야. 그치? 우리나라 지도 같죠? 예. 내가 여행자가 됐어요.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어깨를 이렇게 오른쪽 어깨 드시고 왼쪽 어깨 드시고 아니 근데 작은 분이 제일 갈 수는 없어요. 다 오신 거예요? 다 오신 거예요? 다 오신 게 아까 앉으세요. 살짝 거쳐. 또 없으시죠?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조금만 올려주세요.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. 자, 그럼 제가 안 보이신 분들 앞사람 머리 파이도 이렇게 나오세요. 이게 많이 됐습니다. 멘트 되기 조금만 더 가야지. 안 가야 돼. 이제 웃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. 눈 감으신 분 없죠? 네. 한번 웃길게요. 자, 하나 둘 그대로 그대로 계세요. 잠깐만요. 못 찍습니다. 자, 앞에 보세요. 자, 하나 둘 됐어요. 네.
가심이라고 있어요. 거기에 제 이름으로 예약해 놨거든요. 가시면 돼요. 한시 예약이니까 지금 출발하시는 거예요. 네, 출발하시고 가서 이쪽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돼요. 여기 봐요. 설명 안 했네. 여기 어디 있어? 조시 손이 커요. 조시 먼저 드실까요? 먼저 드세요. 아니, 나중에. 이거는 반반 나눠야 돼. 네. 웃으세요. 풍사진님. 무대. 지금 이제 노부부란 작품인데요. 지금 작년이 12월이에요.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중에 노후에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사시는 그런 모습을 담아서 이제 작품을 한 거고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저의 꿈이기도 하지만 제가 제목을 건강한 100세를 위하여라고 했어요. 그래서 장수하고 이런 거랑 요즘은 참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남편과 함께 100세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준비했어요.